고해정사 씨가 정말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방송 중에 마이크를 끄고 방구를 낀 적이 있습니다. 괜찮다 똥산자 장이완. 방구는 무슨 똥지렸잖아. 뭘 압니까? 어쨌든 여러분들 못 들었잖아요.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.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색깔이 바뀔까봐 조마조마했고요. 그리고 사실 마이크를 끈줄 알고 방구를 낀 적이 있어요. 근데 님들이 누구 배에서 나는 소리냐고 얘기를 해서 제 배에서 꼬르륵 나는 소리인 척한 적이 있어요.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핫클립으로 소스로 뽑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소리가 존나 웃겨요. 뭐야? 개 당황해가지고 아니 마이크 소리가 왜 올라가지? 채팅이 봐봐 오오 이러고 이러는데 꼬르륵 소리 내꺼임? 배고프세요? 소, 벌써 소가 된거야? 이따 오! 당황해가지고 이게 존나 이거 뭘 뭐야 씨발 니 방구 소리지 씨발 정말 씨발 개킹 받네. 저거 잘 참으니까 나는 딱 들어갔는데 카톡 올 거라고요? 아 정말 싫어. 너무 이쁘다. 머리 어디 산 거예요? 머리 제가 직접 만졌어요. 그 손끝에서 그대의 미모를 담았군요. 가장 아름다운 바구니가 그쪽 손에 있었어요. 저 오늘 손에서 잠 못 잘지도 몰라요. 바보야. 잠은 푹 자고 아침 만났어야죠. 바보라니 이 병신이. 아니 몇 살이길래 동방예주에서 예도 못 차리고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래요? 미안해요. 제가 너무 공격적이었어. 제가 이런 거 잘 못 참았어. 별게 아니고 캐스팅 제의를 하려고 전화했어요. 어떤 캐스팅이요? 아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 길거리에서. 나 요즘 김웬파라고 은별이 X 같게 만들기 프로젝트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최준 둘로 해줬었거든요? Join us? Of course. 좋아요 조만간 넷이 봐요 우리 넷이면 5인 이하니까요 준법 정신 잘 자요 우리 이쁜 립스 코가 너무 이뻐요 그쪽 주둥이도 이뻐요 고마워요 나 내일 2학년
돼서 학교 처음 가는데 파스텍만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? 2학년 돼서 학교 처음 간다고? 새학년 친구들이랑 딱 만난 첫 학기 첫 수업 날에 이제 반갑다. 내 이름은 김투수. 올해는 작년과 다를 거다. 작년에는 날 X밥으로 본 X들이 정말 많겠지만 올해는 달라. 깝친 X들이 있으면 다 씹어먹어주마. 기어오른 X들이 있어도 다 씹어먹어주마. 눈 마주친 X들이 있어도 다 씹어먹어주마. 잘 기억해. 내 이름 김투수. 올해는 내가 니들의 왕이다. 이 자세 10초 유지하기 만원 콜? 요즘 자꾸 우리 단톡방에서 돈 얘기할 때마다 단톡방을 나가는 이유가 뭐니? 형 정말 서운하다. 내가 서운해 형. 아니 내가 못나서 그런 거긴 한데 내가 비트코인을 해도 은별이 소모감 못 따라가더라고.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더 잘 벌고 있잖니. 그것도 아닌 것 같고. 아 그래? 나 행복한데 자꾸 둘이 나를 깎잖아. 아니 깎으려 하진 않았어. 근데 내가 깎여. 그냥 너무 슬퍼. 그냥 내가 싫어. 아니 그 형이랑 은별이 잘못 없어. 근데 그냥 나 모르겠어. 원우야 그래도 비싼 후드티 입고 있잖아. 1년 내내 입을 순 없잖아. 물론 이제 맨날 입고 다니긴 하는데. 그래도 방송 꾸준히 하다 보면은 큰 손들이 오고 그러겠지. 혹시 요즘도 게이스폰 들어오니? 나 솔직히 지금 들어오면 나도 날 잘 모르겠어.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수의 몇 분들 기회는 지금입니다. 뭐 근데 왜 전화했어 갑자기? 2만원 받으려고? 그게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니? 도대체 나는 뭘 얻었어요? 너? 아버지를 도왔다는 어떤 뿌듯함? 그것도 맞지. 가성. 사실 뭐 딱히 딜을 하지 않았는데 팩트로 저기가 돼버렸네요. 나는 나요 아따따 스키네 스키스.